19세기 초 유럽, 바야흐로 비루토조들의 시대, 저마다의 기교로 무장한 연주자들이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화려한 기교들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필살 기교를 보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난곡들을 작곡하던 전쟁과 같은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악마라고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가 있었죠.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파가니니는 1832년 파리의 전염병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의 연주를 보러 온 수많은 관객 중 한 청년 음악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21살의 젊은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파가니니의 말도 안 되는 연주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날 이후로 끔찍하게 어려운 곡들을 연주하고 작곡하며 피아니스트계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오늘은 그의 수많은 난곡들 중 가장 파격적인 형식과 매우 난해한 기교를 가진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알아볼 텐데요. 도대체 어떤 점이 그의 작품을 이토록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1853년 그의 나이 42살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작곡가에게 40이란 나이는 자신만의 음악 어법이 뚜렷해지고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원숙해지는 그야말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리스트 역시 과거 자신의 작품에서 보였던 과한 장식이나 필요 이상의 표현들을 줄이고 더 깔끔하고 세련된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의 젊은 시절에 갈고 닦은 피아노 테크닉을 그대로 녹여내 굉장히 어렵지만 군더더기 없이 화려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때 작곡된 음악이 바로 이 피아노 소나타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소나타는 기악 음악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리스트 이전의 소나타는 7, 8분 내외의 악장들이 서너 개가 모여 하나의 소나타를 이뤘는데요. 리스트는 이 다악장의 전통을 깨부수고 소나타를 오직 하나의 악장으로 작곡합니다. 여러 악장을 통해 표현할 기승전결을 단 한 악장에 응축시킨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의 길이는 무려 30분, 설마 30분 내내 어렵겠어? 하시겠지만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마치 지옥의 테크닉 모음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 악장에 분산되어 있어야 할 음악적 요소들이 하나의 악장에 몰려있다 보니 각양각색의 기교들이 덩달아 몰리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그 기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곡의 첫머리부터 등장하는 양손의 옥타브입니다. 피아노에서 양손의 옥타브 진행은 굉장히 힘있고 무거운 소리를 내는 동시에 손목과 양팔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데요. 곡의 시작부터 이런 음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뒤에서는 이걸 도배해서 너의 손목을 부숴버릴 거야 라는 무언의 살인 예고와 같죠. 그리고 리스트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약 30마디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렇게 양손 옥타브를 반복합니다. 또 이 곡에는 이게 음표인지 파도인지 헷갈릴 만큼 거대하고 빠른 펼친 화음들이 난무합니다. 화음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차례로 연주하는 것을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요. 피아니스트에게 아르페지오를 잘 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쇼팽, 체르니, 하농 등 많은 음악가들이 아르페지오를 위한 연습곡을 작곡했죠. 덕분에 아르페지오는 매일 연습하는 익숙한 기본기가 되었고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연주할 수 있지만 리스트 소나타에는 기본 음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변형 문제 같은 아르페지오들이 가득합니다. 또 리듬 게임을 플레이하듯 음만 맞춘다는 식으로 연주하면 쉬울지도 모르지만 모든 음을 균일하면서도 샘여림과 음악적 표현들을 모두 표현하면서 연주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겠죠. 게다가 이렇게 빠른 아르페지오들은 리듬의 흐름을 타고 쭉 달려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연주가 멈춰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부분인데요. 음악가가 연주 도중 멈춘다는 것은 생방송 중인 아나운서가 대본을 까먹는 것 같은 끔찍한 일입니다. 대본은 잊으면 힐끗 보면 되지만 연주는 멈추면 진짜 끝나는 거야. 그래도 30분 동안 이렇게 격한 음악만을 쏟아낼 수는 없겠죠. 지금 들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 또한 리스트 소나타만의 매력인데요. 앞에서는 과격하고 날카로웠던 음악이 부드럽고 조용한 노랫소리로 탈바꿈한 걸 찾으셨나요? 이렇게 한 선율을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꾸는 것을 메타몰포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이러한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도 멋짐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는 R&B 가수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애드립을 잔뜩 넣어
피아니스트들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 애드립이 얼마나 빠르고 화려한지 6 옥타브나 되는 거리의 건반을 순식간에 움직이죠. 또 이 곡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용한 부분에 특별한 연주 방식에 있는데요. 리스트는 이 아름다운 선율에 세손 연주효과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세손 연주효과는 마치 들릴 때 세 개의 손이 연주하는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인데요. 오른손으로는 고음역에서 아르페지오와 같은 화려한 음역을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저음역에서 반주를 하는 동시에 양손의 엄지를 이용해 중음역에서 선율까지 연주하는 것이죠. 이 기술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엄지의 긴장이 완벽히 풀려 있어야 하는데요. 피아니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엄지의 이완입니다. 엄지의 긴장은 곡 손 전체의 긴장이 되고 근육의 통증과 더불어 피아니스트가 원하는 소리를 연주할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리스트의 작품들은 아무리 쉽고 간단한 선율도 뒤에서 다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비교적 순한 맛이었던 첫 시작이 얼마나 매운맛으로 변하는지, 이거 이렇게 어려워도 칠 수 있어? 오늘날 우리가 연주하는 리스트의 음악은 대부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버전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라 캄파넬라는 두 번의 큰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고 그의 초절기교 연습곡 또한 두 번의 개작이 이루어졌죠.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난이도 하향 조정되었고 작품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받는데요. 현대의 많은 피아니스트들은 더 어려운 원작을 연주할 수 있는 충분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부분 이후에 개작된 버전들을 연주합니다. 더 어려운 작품을 연주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